자, 오늘은 요즘 날씨처럼 조금 가벼운 내용인데요. 지난주까지 엄청 추웠는데 이번주 들어서 많이 따뜻 시간이 없으니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보죠. 일단 첫번째 팁입니다. 음료 중에 이렇게 빨대가 옆에 달려있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빨대를 그냥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벗겨서 빼내잖아요. 그럼 비닐이 남게 돼서 이걸 따로 챙겨야 되는데 땅에 버리자니 아무리 작지만 쓰레기라서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부턴 이렇게 하세요. 빨대를 여기서 바로 뜯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밑으로 눌러서 빼내세요. 이런 음료 거의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빨대만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버릴 때 같이 쓰레기통에 한 번에 넣으면 되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팁입니다. 이 USB를 한 번에 끼우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매번 이 녀석이 꼭 한 번에 안 끼워져서 돌려서 다시 끼고 많이 하실 텐데요. 얘도 앞뒤가 있는 거 아셨나요? 이 모양 있는 부분이 앞이에요. 이걸 위로 가게 하거나 앞으로 오게 끼우시면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이 방향이라서 한 번에 맞아요. 가끔 이렇게 너무 작아서 모양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 두 개 구멍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뚫려있는 쪽이 앞이고 반대를 보면 막혀있거든요. 이쪽이 뒤쪽인 거죠. 자, 이제 USB 구멍에 한 번에 끼우는 쾌감을 자, 마지막 팁은 탄산음료나 맥주를 따르는 방법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부어버리면 거품이 많이 올라와서 내가 콜라를 먹는 건지 거품을 먹는 건지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캔 뚜껑을 다 까지 말고 반만 까는 겁니다. 그리고 컵을 기울여서 안쪽 벽에 이렇게 붙여서 흐르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따랐을 때랑 비교해보면 훨씬 차이가 큰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거 굳이 안 세워놓고 그냥 손으로 들고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뭔가 멋있...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해주시면 좋긴 한데 더 부탁드리는 건 제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